저는 방금 26불짜리 딜리버리를 하나 하고 팁을 17불을 줬어요. 많이 줬죠. 그리고 지금 차 안에서 오더 기다리다가 아까 샐러드하고 그 닭다리 그 베이크를 9불 99전에 팔더라고요. 한 8조각 돼 보이는데 가격이 싸고 그래서 아까 그거 하나 사가지고 원래 집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5시 반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차 안에서요. 닭다리 2개를 뜯어 먹었어요. 근데 닭다리 2개를 뜯어 먹는 내 모습이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천국 보내고 그래도 혼자 살아남겠다고 닭다리를 뜯어먹는 나의 모습이 참. 근데 계속 그 삶은 계란이나 프로틴 쉐이크로 단백질을 보충하다가 그저께 이제 전도사님이 갈비를 사줘가지고 북창동에서 갈비를 몇 조각 뜯어먹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닭다리는 거의 40일 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프라이드가 아니고 베이크를 해가지고 뭐 맛은 그닥 없는데 그래도 닭다리 2개 먹었네요. 아까는 오더 한다고 이제 쇼핑을 하다가 생각이 든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다들 이제 언젠간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천국에 가지만 어쨌든 이제 한 번씩 여기서는 이제 죽음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뭐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잖아요. 뭐 사고가 나는지 병원에서 가는지 집에서 가는지 다 모르는데 어떤 사람 여행 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진짜 불쌍하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짠해 보이는 느낌이 있대요.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 근데 혼자 오버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마도 다음 주나 9월달 안에는 카워시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 여기 근처에서 뭐 수리를 하나 봐? 나 저거 드릴 소리 있잖아요. 저거 되게 싫어해. 저뭐 가는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저거 하고 그 치과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너무 괴로워. 스케일링 소리 있잖아요. 뭐 가는 소리 너무 싫어.